특히 타는 듯이 아프거나 뻐근해서 정말 죽을 것 같다. 아니면 여기가 맥혀가지고 정말 나 심근경색 아닌가요? 이렇게 오시는데 심근경색일 수도 있죠.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닥터 K입니다.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 위식도 역류질환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자, 위식도 역류질환은 치료해서 낫는 병이 아닙니다.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계속적으로 가슴 통증이 있고 속이 쓰려서 불편하고 약을 먹어도 완전히 좋아지지 않는다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조금만 좋아져도 됩니다. 왜냐하면 역류성 식도질환은 낫는 병이 아니고 평생 조절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병입니다. 오늘은 그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즉 위식도 역류질환은 사실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밀환성 식도염과 비밀환성 식도질환으로 분류가 됩니다. 밀환성 식도염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역류성 식도염이고 이것은 내시경상으로 위와 식도 사이의 점막의 손상이 확인이 될때 밀환성 식도염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체 환자 100명 중에 40명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60명은 사실 질환이 있고 증상이 있지만 내시경상으로 점막의 손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비밀환성 식도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합쳐서 위식도 역류질환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내시경상으로 점막의 손상이 확인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 투약을 하는 그런 질환이었는데 이제는 실제로 내시경상 손상이 없는 경우가 60%더 많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에 맞추어서 치료를 하는 병입니다. 위식도 역류질환의 증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식도 증상과 식도 외 증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식도 증상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들, 가슴이 탄다, 속이 쓰리다, 뭐가 올라오는 느낌, 구토, 이런 것들을 식도 증상이라고 하고, 식도 외 증상이 중요한데, 이것은 기침 가래가 한 달이 넘고, 목이 쉬고, 두통이 너무나 심하고, 눈이 건조하고, 치아가 부식되고, 치통 인두염, 그리고 만성 부비동염, 심하면 흡인성 폐렴, 위산이 실제로 기도 뒤로 넘어가서 폐렴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런 흡인성 폐렴 증상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식도 외 증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나는 콧물이 계속 뒤로 넘어가고 코가 계속 불편하고 콧물이 난다. 그리고 기침이 심하다 해서 이비인후과 약만 계속 드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 있어서 위식도 역류질환이 동반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께 식도염 약을 드리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 기침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성 기침이라 할때 3주 이상의 기침을 만성 기침이라 하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기침을 계속 한다면 호흡기 질환, 감기, 뭐 천식, 폐렴 이런 질환들만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사실 만성 기침의 가장 흔한 원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위식도 역류 질환입니다. 내가 기침이 3주 이상 지속되고 기침 가래가 심하고 기침약을 아무리 먹어도 호전이 없을 때는 위식도 역류질환 쪽으로 눈을 한번 돌려봐도 될 것입니다. 환자분께서 애매한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환자분 손가락 끝으로 아픈 곳을 가리켜 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환자분이 배를 가리키시는 경우가 있고 가슴을 가리키시는 경우가 있는데 배를 가리키실 때 특히 배꼽 아래쪽이나 배꼽 옆이나 다른 곳을 가리키실 때는 맹장염이나 위경련이나 다른 쪽 질환들의 가능성이 있고 흉부를 가리켰을 때는 식도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특이한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식도에서 위에 부비동까지 모든 공간이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위산이 이렇게 위로 쭉 올라와서 실제로 코 쪽으로 가서 코를 많이 괴롭히거나 눈 뒤쪽으로 가서 눈을 괴롭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실제로 눈이 자결감, 눈이 타는 듯이 아프거나 코가 아프거나 눈이 건조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고, 더군다나 계속적으로 목이 쉬고 기침이나 가래가 나오거나 목에 이물감, 여기가 떡 걸려서 뭐 나는 쓰리지도 않고 다른 불편한 점도 없는데 실제로는 목에 이물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에 이물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내가 여기에 뭐가 걸린 듯한 느낌이 있는데 당신은 식도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라고 환자분께 말씀드리면, 내가 목에 걸리는 느낌밖에 없고 속이 쓰리거나 아무것도 불편한 게 없는데 왜 식도염이냐 라고 궁금해 하시는데, 실제로 목의 이물감은 대표적인 식도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목에 이물감이 있을 때 우리가 뭐 갑상선 검사를 한다든가 목에 CT를 찍는다든가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온갖 거를 다 검사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답답해 하시는데, 그럴 때는 정말로 역류성 식도염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의심을 해보고 약물 투여를 했을 때 굉장히 호전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두통도 식도외 증상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위산이 눈 뒤까지 위산이 괴롭힐 때, 그리고 코 뒤까지 괴롭힐 때는 지속적인 콧물이 생기거나 눈이 계속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두통, 머리까지 아픈 경우가 흔합니다. 네, 그리고 흉통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흉통으로 오시는 분들은 왼쪽 가슴이 특히 타는 듯이 아프거나 뻐근해서 정말 죽을 것 같다, 아니면 여기가 맥혀가지고 정말 나 심근경색 아닌가요? 이렇게 오시는데, 심근경색일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은 가슴 엑스레이와 심전도는 당연히 촬영을 해서 심근경색이나 다른 폐질환은 배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배제를 하고 나서 환자분이 나는 이렇게 심하게 뻐근하게 아픈데 그렇게 흔한 역류성 식도염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런 분들께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왼쪽 가슴에는 가장 중요한 장기인 심장이 있고, 심장이 있으면서 또 폐가 있죠. 폐가 있지만 또 식도가 중간으로 지나가고 있고 밑에 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심장 문제가 배제가 되고 폐 문제가 배제가 됐을 때는 식도염 때문에 심한 흉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위식도 역류질환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일단 하부식도 괄약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하부식도 괄약근이라는 곳이 식도와 위 사이에 꽉 동여매져 있어야 되는데, 괄약근 근육이죠. 이 부분이 느슨해지거나 살짝 열리거나 압력으로 꽉 닫혀 있어야 되는데 압력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위가 식도 밑에 괄약근 밑에 위가 있죠. 그 위가 부푸는 거예요. 부피가 매우 팽창이 돼서 그 괄약근 쪽을 물리적으로 기계적인 압력으로 열리게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이제 우리가 위식도 역류성 질환이 생기는 그런 기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식도에서 음식을 내려보내고 그 다음에 괄약근이 식도에서 음식물이 위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괄약근이 꽉 닫혀야 역류를 하지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가 이렇게 굉장히 부푼다, 즉 위산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거나 과식을 해서 음식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 혹은 복압이 증가될 수 있죠. 뭐 복압이 증가될 수 있는 원인들은 계속 쭈그려 앉는 자세, 아니면 코르셋 착용, 꽉 끼는 옷, 이런 것들을 입었을 때, 그럴 때, 그리고 복부 비만 가장 대표적입니다. 복부 비만이 있을 때 복압이 증가하고 그럼으로써 위산이 괄약근을 약해지게 해서 위산이 역류되는 그런 과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그 식도에서 음식물을 위로 내려보내줘야 되는데 음식물 내려보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식물을 쭉쭉 짜서 자연스럽게 음식물이 위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 음식물들이 내려가지 못하는 것, 식도가 굳어버리는 식도 경화증이라든가 당뇨 환자들, 이런 분들은 식도의 연동 운동, 식도가 음식을 내려보내주는 연동 운동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위식도 역류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드문 경우긴 한데 해부학적인 구조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식도 열공 탈장이라는 건데, 그림에서 보시면 해부학적으로 위산이 사실 꽉 동여매져 있어야 되는 부분 위쪽으로
산이 분비되는 부분이 그 위에 위치를 하기 때문인데, 이럴 때는 위산이 해부학적 구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역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위식도 역류질환이 생기게 되는 기전에 대해서는 살펴봤는데,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은 어떤 분들에게 잘 생길까요? 위험인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인자로는 음주, 흡연 등의 생활습관 요인이 있고, 그리고 비만, 당뇨, 또한 임신 상태, 이런 상태들이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인자로 꼽힙니다. 음식은 의외로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지만, 어떤 분들이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유난히 속이 쓰리다 라고 하면 그 해당 음식을 지었을 때 실제로 위산 분비가 많이 되거나 위산이 역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을 피하셔야 됩니다. 음식 자체가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확률과 통계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 있어서 고지방식을 드실 때, 그리고 과식을 하실 때는 굉장히 역류성 식도염이 잘 생기고 악화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방식과 과식은 꼭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압이 상승되는 상태에 있을 때 실제로 복압이 상승되어 있으므로 위산이 역류를 잘합니다. 그런 경우는 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꽉 끼는 옷이나 코르셋, 그런 것들을 피해 주셔야 되고, 음식을 드시자마자 반일을 한다고 쪼그려 앉거나 하시는 자세도 피해 주셔야 됩니다. 임신 시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임신했을 때 배가 많이 커지죠. 엄청나게 커진 뱃속에 있는 아기가 엄마 배를 눌러서 그 압력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아주 조금일 뿐이고, 실제로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되는데, 그 호르몬이 식도 그 하부 괄약근의 압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는 겁니다. 임신 시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면 바로 치료제를 쓰기보다는 첫 번째로는 생활 습관들을 교정을 하셔야 됩니다. 과식이나 야식을 피하고, 그리고 고지방식을 피하고, 이런 식으로 식이 조절을 먼저 하고, 사실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제로 쓰이는 약들이 임신 시에 역류성 식도염으로 쓰이는 치료제들의 안정성이 대부분 카테고리 B나 C 정도인데, 정작 A인 약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을 쓰기 전에 생활습관 교정부터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류성 식도염이 의심되는 환자분이 외래로 오셨을 때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해야 할까요? 역류성 식도염이 의심돼서 오신 분들이 좀 답답하면서 가슴이 많이 쓰리니까 나는 내시경부터 받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신데, 과연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내시경부터 해야 할까요? 내시경부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식도 역류질환은 내시경으로 진단하는 병이 아닙니다. 환자의 임상적인 증상으로 충분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전형적인 증상으로 오셨을 때는 내시경으로 진단하기보다는 전형적인 증상만으로도 투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약을 통한 증상의 호전을 보는 것 자체가 진단으로서 가능한데, 이것을 PPI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PPI라는 것이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제로 쓰이는 프로톤 펌프 저해제라는 것인데, 이 약이 일주일 이상 들어갔을 때 환자가 임상적 증상의 호전을 보이는 것 자체를 PPI 테스트라고 부르고, 그 자체만으로도 이 환자는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내시경을 해야 하느냐? 일단은 환자한테 적절한 증상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식도염 약, 즉 PPI가 계속 들어갔는데도, 4주 정도 들어갔는데도 환자가 전혀 증상의 호전이 없다 하면 당연히 내시경을 통해서 한 번 정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한 환자가 역류성 식도염뿐 아니라 우리가 알람사인이라고 부르는 좀 심각한 징후들이 있는데, 속이 쓰릴 뿐더러 이 환자가 몸무게가 많이 빠진다, 아니면 굉장히 피를 토한다, 아니면 얼굴에 노랗게 황달이 생긴다, 아니면 정말 하얗게 얼굴 전체에 빈혈이 생긴다, 이랬을 때는 알람 사인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알람 사인이 있을 때는 무조건 내시경을 초반에라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류성 식도염 자체가 심해서 내시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알람 사인이 있는 것은 다른 질병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속이 쓰리다고 해서 다 역류성 식도염이 아니기 때문에 위암이라든가 위궤양 등등 여러 가지 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배제하고 찾아내기 위해서 내시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역류성 식도염은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 많이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증상들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나 새롭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 감사합니다.